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꾸준.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부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요일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주 동안 가장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Q&A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보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을 보이는 걸까요? 어제는 좀 시장이 조정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다우지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다우지수는 좀덜 빠졌죠? 네, 다우지수는 사실 끝나기 한 30분 전까지 네. 하더라도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뭐 약간 플러스였지만 결국 막판에는 친구들과 같이 좀 내려가는 친구들. 모습. 예. 실제로 보면 9개월 만이어서 났지만 정확히 보면 작년 6월 이후 최고의 반등폭이 어저께 S&P 50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좀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일비 나왔고요. 러셀 2000도 오늘 좀 제법 많이 2% 정도 정도였고요. 유가도 좀 흘러내리고 금값이 요즘 6일 연속 내렸었거든요. 오늘 6일 만에 7일 만에 오늘 약간 좀 지지받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하루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그러니까 엊그제 시장이 오를 때는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올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이자 또 금 가격만 유일하게 또 빨간불을 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을 보자면 또 하락할 때 가장 요즘에 조정을 많이 받는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기술주가 오늘 한 1.2% 떨어졌는데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얼추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뭐 단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연초 대비요. 에너지 섹터가 한 25% 올랐습니다. 오늘까지요. 그리고 그다음 올라간 게 금융 섹터가 13%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기술주 있죠. 기술주가 뭐 플러스마이너스 보합일 거고요. 마이너스란 거가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저는 이제 그 버니 샌더슨 효과라고 보는데요. 헬스케어가 좀 마이너스 났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전반적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섹터별로 보면 이제 기술주가 많이 내렸고요. 이미 소비자에서 이제 좀 내렸는데 테슬라가 마이너스 4.5%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저는 엄청 좋아하고요. 일론 머스크를 저만큼 많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올해 주식시장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과의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요.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약간 재미없잖아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작년 1년 전 대비 한 350% 올랐습니다. 지금까지요. 지금 좀 조정 보인다 하더라도 350%가 오른 상태인데요. 1년 동안요. 포드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포드가 한 뭐 60-70% 올랐을 겁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지금 오늘요. 포드가요. 오늘 한 6%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포드가 오늘 52주 최고가 나왔어요. 올해는 지금 당장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GM과 포드가 테슬라보다 많이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시기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보면 pent-up demand거든요. 눌려있던 거. 작년에는 계속 말씀드리면 좋은 것들 몇 개가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장주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은 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지금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pent-up demand, 눌려있던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쪽. 그게 뭐라 됐건 간에. 그래서 이제는 포드 이런 것들이 주가 이거 12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작년 연말까지 다 이게 9달러짜리입니다. 이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좀 시장이 명확히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당분간 더 이어질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나요? 앞으로가 언제까지를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테슬라가 여기서 끊기느냐. 저는 테슬라 주주분들 그냥 갖고 계시라고 버티시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간에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편한 거는 GM과 후드가 좀 편할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테슬라보다 GM이 더 잘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이전 영상을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시장을 최근에 좀 흔들게 만들었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좀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 어쩌면 당연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올해 내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저는 시장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는데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연말까지 계속 있는 거고 내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것은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다만 지난번에 지난주까지 올라든 급하게 올라간 거죠. 경사가. 그러니까 완만하게 금리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한 축이 되겠고요. 또 한 축은 경제활동 재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재개한 축. 그래서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소개해 주신 거가 이제 짐 크레이머가 10개 주식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보면 백투노멀. 네, 백투노멀 하면서 기억나시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디즈니 형님도 나오고
그때 보면 그 에스테 로더도 네.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 본부장님이 올타뷰트는 어때요? 뭐 이런 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딱 가는 겁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장. 그래서 한쪽은 금리의 인플레이션 우려, 한쪽 또 한쪽은 경제활동 재개. 이게 양대축이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 가운데 있어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금 저희가 표를 보니까 지난 12월과 1월에 굉장히 높았던 막대 그래프가 지금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61% 줄어들었고 네. 하루하루짜리 보면 조금 늘어난 경우도 최근에 좀 보이고 있는데 여하튼 61%가 줄어들었고요. 더욱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자 수를 계속 얘기하지만 네. 미국이나 선중에서 더 중요한 거가 60 그 확진자 수의 7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듯이 더 중요한 거는 입원 환자 수거든요. 입원 환자라는 것은 결국 중증이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입원 환자가 꽉 찼기 때문에 한 벌써 두세 달 전에 미국 뉴스 계속 보실 때마다 지금 그 입원 환자 수의 그 침상 병원의 침대라고 그러잖아요. 침상 그 점유율이 100%가 넘어서 위험 환자가 수술도 못하는 지경까지 왔다. 맞아요. 그렇게 있었잖아요. 이번에 지금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월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점점 미국 경제가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저는 오늘 그 저희가 이제 아무 얘기나 잠시 후에 그 진짜 중요한 코너지만 오늘은 아무 얘기나도 중요하지만 질문하시면 저희가 다 답변해드리겠지만 오늘 저희가 그 아침에 좀 미중에서 미국 주식 알려드리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코너라 이 기사인데요. 월가의 말말말. 예. 로이터 통신의 이 기사인데 아마 네. 이 기사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기자라면 이거 오늘 번역 기사가 한국에도 나올 거라고 근데 워낙 기사가 잘 나와 있어요. 모든 통계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제목 자체가 1년이 지났거든요. 팬데믹이 지난주가 딱 1년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하고 2월 25일 날, 26일 날 이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처음 난 거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1년이 되는 이후에 미국 경제 어둠이 걷히고 있다 그런 편이거든요. 하늘이 맑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늘 깨끗해지고 있다는 건데 이 결론을 보면 미국 경제는 우리의 지금 생각과 달리 우리는 지금 백신 막 시작했잖아요. 근데 미국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걸렸던 거고 공식적으로 걸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막 맞으니까 100명당 지금 23명이 맞았거든요. 빠른 선도 맞추고 지금 바이든 얘기는 5월까지 해서 모든 성인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나.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시면 이거를 번역기라도 돌려서 그대로 캡처해 주셨다가 네. 읽어보시면 진짜 도움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로이터통신의 기사를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감 상황 쭉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도 함께 확인해 볼 테니까요.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저희가 미주민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월화 양일간에 거쳐서 구글 폼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픈도어 종목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부동산 시장 뭐 금리에 좀 예민할 것 같고 수익성 확보, 점유율 확보 측면에서 과연 오픈도어가 경쟁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픈도어의 경쟁력 어떻게 보시나요? 오픈도어가 이제 진로 같은 기업이거든요. 네. 한국으로 치면 직방, 다방 같은 기업인데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금리 이런 걸 다 떠나서 오픈도어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2%입니다. 2%.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얼마 안 크죠? 네, 진로가 꽉 잡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가 이렇게 관련한 기업인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중개 매매 현황이 대략 한 600만 건이 넘어가는데 네. 그걸 이제 보통 중개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수료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을 쓰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 금리나 이런 상관없이 오픈도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 것 같다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성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이거.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재미는 없지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진로처럼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로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상장했고 사실 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뭐 ETF IPO를 많이 매수하시고 있는 만큼 신규 상장 종목을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좋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도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단기적으로 네.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은 어떻게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나갑니까? 뭐 0.3% 있겠지나요? 아니면 미국은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아, 네. 뭐 금액에 뭐 한
몇 퍼센트? 그럼 2, 3% 나왔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2, 3%요? 엄청나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예. 그렇죠. 그 이거가 사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요. 네. 파는 사람이 양쪽 수술을 다 냅니다. 그래서 3%까지 내는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구글링하면 금방 나올 건데 네. 한 2%까지 낼 겁니다. 아, 파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까지 다 내고요. 파는데 엄청 힘이 들어요. 아. 왜냐면 집을 보시면 완벽하게 그냥 호텔같이 꾸며놔야 돼요. 그러니까 오픈하우스 해가지고 그 네, 영화도 많이 봤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진로라는 것이 그렇게 커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픈도어가 이제 그 두 번째 회사 아닙니까? 이제 네. 그 진로 같은 걸 초자하는데 이분에 대한 질문은 이게 장기적으로 좋죠. 이런 쪽이 다 좋습니다. 진로가 다 좋은데 지금 진로가 꽉 잡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맞아요. 딱 이 진로에 대해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오늘 하나 유튜브를 소개해드리면 SNL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그 Saturday Night Live 해갖고 우리는 아직도 그 TVN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SN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SNL. SNL 한칸 띄고 진로라고 한번 쳐보시면 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에 보면 사회 현상이에요. 아. 진로를 보고 시간을 때우고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입니다. 아. 네. 그거 한 3주 전에 그게 걔네 코너 중에 재미난 거를 막 코믹하게 커머셜 그 CF를 만드는 게 있는데요. 여도 랭커도 보시면 제 말씀 딱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 현상입니다. 사회 현상.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죠? 구해줘움주인가? 구해줘움주. 네, 이게 제가 집살 마음도 없는데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사회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딱 알 것 같고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다 좋죠. 지금 좋은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은 뭔가 좀 다른 쪽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NL 진로 보니까 뭐 사이트를 하루 종일 이거 집을 보고 네, 있는 그 거네요. 방송에 적절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네.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오픈도어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ETF,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 중에서 ARKG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오셨습니다. 이 ETF는 네. 어떤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ARK가요. 그 사실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캐시 우드란 분이 있어요. 네. 캐시 우드란 분이 이제 많이들 다 알죠. 이제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그쵸, 한국 기사에도 캐시 우드에 뭐 얘기하는데 저는 이분은 엄청나게 한 3, 4년째 이분 영상을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인터뷰를 다 봤어요. 저는요. 5개의 ETF를 갖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3월 말에 이제 스페이스 SPCX인가요? 뭐 이런 게 새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캐시 우드가 뭘 샀더라 얘기하고 매매하시면 진짜 큰 거 닥칩니다. 이분은 ETF로 자산을 운영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수십 개 중에 하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거시면 안 되겠고요. 그런 걸 방송을 많이 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과감히 말씀해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특징주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올인하고 그럴 주식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노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캐시 우드는 ARKG에서 제노믹에 대해서 자기네 버들 6가지, 7가지 파괴적 혁신 그룹이 있거든요. 가장 성장성이 높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ARKG가 제가 보기에는 요즘 주가 흐름을 안 봐도 재미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요. 여러분 별로 주목 안 하실 겁니다만 헬스케어 연초 대비 마이너스 섹터거든요. 이거 별로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헬스케어 많이 속해 있는데 캐시우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번 나라에서도 아직 젊으실까 모르겠지만 보험장에 전화가 되면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아주 집중적으로 검사하잖아요. 건강검진하면 우리나라는 뭐 나라에서 해주면 10만 원, 20만 원 하고 아마 웬만큼 해봤자 돈 많이 들어서 100만 원 정도면 그 PET 검사까지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저도 예전에 100만 원 정도의 PET 검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PET 검사를 미국에서 한번 하면 6천 달러에서 만 달러 나옵니다. 미국은 뭐 그냥 제가 너무 말씀드리는 비싸죠?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런 검사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도에서 약간 더 하겠지만 3만 달러 정도 듭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한번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다들 그렇게 들어와서 하는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런 게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꿈꾸는 파괴적 혁신 그룹이 뭐냐면 여기네들을 보면 어떤 제노믹건 DNA 서열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목표가 300달러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꿈꾸는 거가 캐시 우대 개념이거든요. 이거 종목의 미래는 저는 엄청 좋다 보고 있어요. 다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장이랑 연결하면 시장 재미없을 겁니다. 지금. 예, 그게 성장이냐 지금 상황. 시장 상황이 지금 이렇다. 이걸 갖고 계시고 100% 갖고 계시면 속상하겠지만 5%, 10% 갖고 계시면 그냥 잊어버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분도 이제 ETF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QQQ, ARKK, 그리고 SOCL 등 ETF를 보유하고 있는데 좀 포트폴리오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재나 뭐 밸류 관련된 ETF 어떤 걸 ETF를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 뭐 구성이 바뀌는 AIEQ라는 ETF. 저도 네. 그래서 AIEQ가 어떤 ETF인지 지금 관련된 종목을 쭉 봤는데 보니까 다 대형주도 있고 처음 보는 종목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소비자 밸류 중 어떤 ETF 제가 딱 네 개, 세 개 갖고 계시잖아요. 이번은 선택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밸류 있죠, 밸류. 네. 그 SPY V 스파이 V 아니면 IWD 같은 러셀 2000에서 그 밸류 주식 하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가장 편한 거는 다우지수 DIA 이런 거를 하시면 그냥 딱 묶음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한 묶음이 있겠고요. AIQ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서 이제 앵커께서 AIQ의 구성 종목 보셨는데 네. 구성 종목 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또 바뀌고 모레 또 바뀝니다. 매일매일 바뀌어요? 엄청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ETF들 가장 많이 구성이 바뀌는 건데요. AIQ는 쉽게 얘기해서 머신러닝으로 100% 인공지능이 매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누구죠? 어떤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이걸 사는 걸까요? 이 종목은? 바둑 뭐였죠? 알파고 같은 건데 그건 IBM 왓슨이 하는 거 되겠고요. 네. 좋은 일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보면 다 써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한 6천여 명의 애널리스트 의견도 들어가고요. 사회적 각종 데이터 시장 흐름 다 모아갖고 완벽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신 분이라면 저는 저희 회원님들을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 10% 정도는 갖고 와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꼬마드리님도 아마 지금 방금 저희가 했었던 그 질문과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QQQM과 스파이 G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주 위주로 많이 들고 계신데 종목 교체해야 될까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교체도 좋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관련된 종목에 대한 네. 추가 편입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AIEQ가 제가 그 한 1년 전에 봤을 때는 이게 느렸어요. 종목 변동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원유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냥 네. 두 달 뒤에 반영했는데 이거 애들이 지금 진화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 여기 진화해갖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종목이 바뀌거든요. 이거를 만든 그 ETF의 운영사장이 인터뷰한 걸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봤다면 진짜 저는 미친 듯이 보거든요. 네. 찾아보는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017년 가을에 처음 생겼거든요. 네. 그 당시보다 2018년이 똑똑해졌고 2018년부터 2019년이 똑똑해졌고 2020년 가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어제보다 오늘 똑똑해졌고 오늘보다 내일이 똑똑해지고 내일보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가 더 똑똑해질 거라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제 귀로 직접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와 진짜 AI가 전 좀 무서워요. 예. 왜요? 나중에 사람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겠죠. 지금 한 시청자분께서 앵커 1년 하면 주식 이론 고수 되겠습니다 하는데 1년 뒤에 AI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예, 합니다. 오늘 방송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미주알고주알 모르시면은 정말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꼬매드리님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테슬라를 4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 부탁합니다. 네. 또 얼마에 사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근데 네. 저는 이제 네. 어제는 뭐 하락했지만 엊그제 네. 시장에서 네.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떨어지고. 변동성이 좀 네. 있는 주식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마치 그때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에 네. 주가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저도 약간.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뭐라 할까 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제는 기업을 애를 써야 되는데 너무 비트코인에 관심이 큰 게 아니냐는 네. 그 약간의 실망감이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성장주가 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에 대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보다는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저도 말씀드렸는데 네. 뭐 전 400주가 됐건 5만 주가 됐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격을 뭐 첫 달에 900달러 사셨건 300달러에 사셨건 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다 상관없이 그냥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했고요. 주가 전망은 이거 하느님 할아버지도 모르거든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보다 내년 정도 연말이나 되면 지금보다 상당히 위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요? 네, 올해 하반기일 수도 있고 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제 얘기는 뭐가 근거가 있으면 제가 무슨 뭘 안다고. 어저께 저희 어제 이제
말씀드리면 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미주미에서 했던 내용이 딱 이게 해놨거든요. 딱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댄 아이비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댄 아이비스는 웨드부시에서 가장 이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 얘기인데요. 테슬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전기차 모든 관련 주식이요. 올해 50%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40에서 50%까지 올라갈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전망 자체는 다 다르죠. 네. 전기차가 얼마 될까. 작년에 전 세계에서 230만 대가 전기차가 팔렸거든요. 일부에서 이러잖아요. 유럽에서 테슬라 지분이 떨어진다. 어쩌면 당연하죠. 수많은 기업들이 다 들어갔는데 점유율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많으냐. 중요한 건 지금이 작년에 230만 대인데요. 캐시우드나 이런 사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2025년에 놀라지 마십시오. 4천만 대 시장 커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점유율을 줄겠죠. 전기차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말씀드리면 LG와 아까 삼성 SDI 없으시면 네. 후회할 가능성이 있죠. 여전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어서 앞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은 사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잖아요. 네.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유심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분도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런 구성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QQQ와 ALKK처럼 테크주와 성장주를 작년 연말에 매수한 주린입니다. 이익이 조금 난 상태인데요. 유유 왜 우세요? 좋아해서 우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정리하고 경기 민감주나 관련된 ETF로 갈아타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려는 그 마음을 정리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이런 질문 되게 많거든요. 네. 조금 고점에 팔고 싸지면 사겠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만약에 롯데신 오게 되면 주식 바꾼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QQQ하고 LKK 두 종목이면 훌륭한 거거든요. 네. 여기에 만약에 진짜 경기 민감주 즉 얘기하면 에너지 같은 만약 금융주가 포함됐다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모든 분들이 그 완벽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요 두 종목을 가져가시면 제가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정리하지 마시고 좀 더 오래 기간 동안 가져가려고 한번 궁리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돈 생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스파이 V 같은 거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기를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ETF를 가지고 계신 분의 질문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앞으로 유망한 섹션, 그러니까 섹터 얘기하는 거겠죠? 섹터, 유망한 네. 섹터는 어디일까요? 하셨는데 뭐 반도체 ETF가 엄청나게 또 연말 연초를 달궜다가 지금은 좀 쉬어가서 지금은 좀 약간 쉬고 또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 생산 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다시 한번 그 생산 늘리려고 그러면 네.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반도체를 버려야 되냐? 버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냥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단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할 게 뭐냐면 반도체 ETF 3배짜리 가져가시는 분이 계세요. 소수지만 XOXL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거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XOXL에서 속스 같은 거 아니면 SMH를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향후 앞으로 유망한 섹션은 얘기하는 물어보는 게 어떤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간 어떤 금융주나 에너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유망한 섹터는 역시 기술주라고 보니까 길게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약간 쉬어갈 때 매수해보자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앞서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고민하시면 많아요. 그 3배짜리 네. 뭐 SOXL이 됐건 무슨 아니면 QQQ가 됐건 뭐 이런 거 3배짜리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네.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그 구조를 잘 모르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끔은 좋다는 얘기하는데 직선으로 가면 되지만 직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큰일 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친구분이나 주위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있으면 저 진짜 개인 그냥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친구 차단하셔야 돼요. 절규하세요. 네, 진짜입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주식 관련된 정보 사이트죠. 시킹 알파. 이 사이트 저희가 사실 간간히 소개해드리곤 했는데 이 사이트는 주로 언제 보고 유료를 가입을 해야 되냐 하면서 또 물어오셨어요. 저는 그 돈을 내지 않습니다. 네. 제 신조입니다. 무료로? 무조건 예, 무료로 봅니다. 무료 정보로도 이건 충분하다. 무료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언제 봐야 되냐면 실적이 끝난 다음에 쭉 결과치를 보는 사이트거든요. 네.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실제 끝나자마자 들어가셨고요. 그 어닝스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보시면 네. 깔끔한 정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료로 보셔도 충분하다. 무료로 보는데 예. 여러분들 이메일 하나 등록만 하시면 네.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네, 사이트 24시간. 띄워두고 있어요. 네. 스타트 프리, 예. 프리로 시작하셔서 예. 프리로도 충분히 네, 가능하다. 예, 여기 프리 예, 여러분 프리니까. 유료로 굳이 하지 예. 마시고 뭐 무료 정보도 충분히 예. 볼 자료가 많다라고 하니까 예. 예.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실적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는 영문 글로벌에도 한글로 있습니다. 아주 쉽게 네, 나와 있으니까요. 영문 글로벌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사연이 깁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내 투자자들 기술주 위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기술주를 계속 보유해도 될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조정한다면 어떤 쪽으로 조정할까요? 오늘 약간 공통된 질문인 것 같아요. 다들 기술주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 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주 계속 좋죠. 네. 계속 갖고 하시면 되겠는데 다만 자꾸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네. 조정할 마음을 조정하셔야 된다고 저도 인용하겠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여윳돈이 또 생기잖아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가치주나 이런 쪽, 그런 쪽으로 조금 늘리자. 저는 포트폴리오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한 쪽을 늘리는 게 분산 투자의 처음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장기적으로 정말 이렇게 잔파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워낙에 좋았으니까요. 근데 길게 보면은 기술주에 대한 역량은 여전히 기대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알리바바 홀딩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아주 간단하게 알리바바가 궁금합니다. 네. 예, 궁금하면 일단 영무 글로벌 네. 들어오셔서 예, 주식 현재가 화면에 보면은 기업 내용도 보실 수 있고 차트도 보실 수 있고 공유공유 화면을 통해서 정보도 아실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네. 좀 해드릴까요? 알리바바 될까요? 잘 진행하고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네. 제가 보기에 알리바바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중국의 어떤 그런 약간의 뭔가 견제 때문에 주가 빠진 게 너무 마음 아플 따름이고요. 텐센트가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알리바바 원래 경쟁 업체다 보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텐센트만큼 주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만약에 없는 분들은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과감히 드리니까 네.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중년 투자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영문 글로벌을 쓰시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모 MTS라고 물어보셨는데 늦은 나이에 노후 대비 위한 주식 투자하고 계신다고 모 MTS에서 ETF 검색했더니 한 배 레버리지 검색이 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연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하다고 안 하고 싶은데 그거 안 하시면 돼요. 검색이 자꾸 그것만 뜨나 봐요. 왜 그러는 거지? 모 MTS가 어떤 MTS인지 모르겠는데 한 배 레버리지면 그냥 100%짜리라고 네, 그냥 네. 정상적인 거를 네. 한 배라고 표시한 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네. 정상적인 예,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 두 배, 세 배짜리만 안 하시면 그쵸, 됩니다. 그쵸. 예, 예. 네,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지우고 곱하기 2, 3 요것만 예, 안 하시면 예, 되는 거예요. 예, 위험하니까 예.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되고 관련해서 두 분께 늘 감사드리고 건강 먼저 챙기시길 시청은 실시간으로는 어렵고 퇴근 후에 또 보신다고 하니까 퇴근 후에도 이 방송 보고 계시겠네요. 앞으로도 저희가 미주알 고주알을 통해서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응원 보고 계시면 응원 댓글 살짝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깐 하나만 볼게요. 유토피아님이 VIAC에서 3월 4일에 새 OTT 서비스인 뭐라고 읽어야 되죠? 프라마운트 플러스 시작을 하는데 시총 레벨업 새 OTT를 출범을 한대요. 이게 비아컴이죠? 바이컴? 네. 비아컴 거요? 네. 파라마운트? 예, 파라마운트. 예.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산? 예. 제가 봤을 때 그 질문하신 거는 네. 최근 들어서 그 사실 오늘 그 기사도 딱 제가 딱 그 기사는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네. 그분 누구죠? 디즈니에 이번에 새로 CEO 작년에 되신 분 이름 있죠? 디즈니 있죠. 디즈니 하여튼 CEO고요. 안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디즈니 CEO가 오늘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 영화 보는 영화 보러 가잖아요, 지금요. 영화를 보는 방법이 팬덤일까 상관없이 완전히 바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모든 그 방송국이 모든 결국이 OTT 서비스로 가는 겁니다. 네. OTT라는 게 별게 아니라 넷플릭스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로 가는 거거든요, 영화가.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 그로 가는 거예요. 극장만 하다 보면 꽝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기사 보니까 개봉 후에 30일에서 45일 내에 네. 엄선한 네. 그런 영화를 스트리밍 한다고. 그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글로 가는 네. 그 뒤로 뭐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얘기지만 극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군요.
지금 어쨌든 이제 OTT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컨텐츠거든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파라마운트가 이렇게 독자적인 OTT를 한다면 사실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컨텐츠가 빠질 수 있잖아요. 디즈니 영화도 빠질 수가 있고 그런 걸로.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 빠질 게 있고 독점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라는 것들이 네. 있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디즈니에서 하는 거를 여전히 디즈니 플러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넷플릭스에도 여전히 있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결정을 하는 거죠. 오리지널을 해도 될지 독점을 할지 안 할지는 자기네들이 선택하는 건데 네. 중요한 것은 파라마운트가 됐건 뭐가 됐건 혼자 하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큰 거대 공룡이 있잖아요. 흔히 그러잖아요. 구독자가 깡패 아닙니까 지금이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다 가는 판이라는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는 소중합니다. 네. 구독자는 깡패가 아니고 사랑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 고주알 Q&A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 확인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 확인해볼까요? 네, 지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2월 ISM 비제조업지수가 나오는데 58.6이 나오면 잘 나오는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3월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오는데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에서 올리는 경제 분석 보고서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모르니까 제가 결과만 내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이 나옵니다. 브라운 포먼, 예, 잭 다니엘 유명한 기업이죠. 네. 달러트리, 스노우플레이크, 스플렁까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달러트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계속해서 네. 제공을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7일간의 무료 체험이 되는데 오늘은 일단은 Q&A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방법을 보게 되면 먼저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요. 영어문 글로벌 MTS 다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 시청하시면 질문을 참여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딱 문자를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 문자에 보시면 구글 폼이 있는데 구글 폼을 누르시게 되면 예,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누르시게 되면 질문을 입력할 수 있게 바로 요겁니다. 질문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를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질문만 저희가 가져가는 거니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예, 질문을 물어보시고 그때그때 풀어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주얼 고절 이 시간에도 US 스탁의 이양인 교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